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계속해서 200일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지지하는 가운데 저점을 조금씩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3,500선 아래에서 금요일장 마감됐는데요. 오늘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 소매판매, 산업생산, 실업률까지 중국 지표들, 우리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재료들이 쭉 일정에 놓여 있는데요. 오늘 그렇다면 어떤 방향성을 우리 증시가 보여줄지 점검해보겠습니다. DM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월요일마다 자꾸 이제 상승을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이제 상승 출발 전망합니다. 네, 상승 예상해 주셨습니다. 지난주도 상승 예상해 주셨고 그 전망이 일치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장은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월요일장이었고요. 자, 오늘장 이제 이틀 연속 금요일장과 월요일장까지 이틀 연속의 상승을 예상해 주셨는데 상승의 근거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3대 지수가 이제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있었지만 일단 금요일에 또 하나의 또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됐죠. 바로 미국 4월 소매 판매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고요. 예상치는 1.0% 증가했지만 이제 보합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의미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인플레 우려가 좀 시장에 전반적으로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소매 판매가 일단 보합이 나왔다는 것은 이 높은 기존의 기조 효과가 기대됐지만 역시 둔화되었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향후 피크를 찍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향후 둔화될 것이다라는 이 전망에 따라서 바로 미국 3대 지수가 강하게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즉 이제 물가 상승률이 향후 둔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 82.8이 나오면서 전월 대비 5.55포인트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런 부분도 4월의 소비 심리가 아주 정점을 찍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부분은 또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하락하게 하는 그런 결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이 배드 뉴스가 굿 뉴스인 상황으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이런 이제 그 경기 지표가 좀 덜 나올수록 오히려 성장주들의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역시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현재 나스닥이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하나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나스닥 성장주에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거의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현재 흐름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기 지표 역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성장 업종 반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이제 반도체는 계속 말이 많지만 그렇지만은 현재 반도체도 아주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의 반등 시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반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저평가 상태인 만큼 반등을 해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정책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연관돼서 자동차 업종도 현재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자동차 업종도 요즘에는 성장주 쪽으로 묶여서 움직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까지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에 미국의 소비 심리지수가 금요일장의 핵심 포인트였다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전달 대비해서 소비 심리가 둔화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낮춰지자 장이 이렇게 반등을 했다는 점. 기술주의 상승이 우리 장의 반도체주와 2차 전지에도 긍정적인 투자 심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주셨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의 강세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의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국내 증시 역시도 이러한 비슷한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인플레이션 우려 감소에 의해서 우리나라 역시 코스닥과 같은 성장주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의견 드려보겠고요.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성장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정이 좀 잡혀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죠. 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제들이 결정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따른 관련주의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2차 전지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등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백신에 대한 빅딜 역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바이오주도 주목을 하는데 특히 백신 관련된 바이오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CMO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mRNA 관련된 종목들 관심 필요해 보인다 의견 드려보겠고요. 또 하나는 미국 해상 풍력 관련돼서 프로젝트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풍력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